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아, 앞으로 주식 강의 해 드릴 건데요. 강의 전에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어, 여기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죠 AP 공식 유튜브 밑에요. AP 투자연구소 누르시고 주식 강의 자료 누르신 다음에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누르시고요 강의 자료 누르시면 이렇게 강의 자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돈 하나 들지 않고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어 이세운 전략 팀장님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어, 뭐 바로바로 바로 확인도 가능하세요. 음 이런 식으로 뭐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 다. ppt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게 어,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어, 일별로다 나와있는데 2020년은 이런 식으로 다 돼있었고 2021년 이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자, 이월 6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음. 자, 이렇게 김용재 소장님, 저희 용제 난다. 김용재 소장님, 이렇게 부지런하게 매일 아침 7시 반에 이렇게 출근을 하세요. 어, 잘 부지런하시죠?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미국 시장부터 다 분석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음,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어, 황금 에스터 기준 매수, SO15 기준 매수, 이렇게 현재가, 매수가, 손절가, 이렇게 다 목표가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이고, 황금 ST,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 이렇게 차트 그림까지 다 보여주면서 음, 8.37% 상승했다고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무료로 리딩 해드리고 있는데 그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들면 어, 충분히 이용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단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응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수익 내보시는데 큰 도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직장인 분들이나 시간 없으신 분들은 어, 뭐 VIP 매매 이런 것도 어, 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봐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좀 구독과 좋아요 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도 보이고요 음, 21% 상승한 종목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 좀잘 봐주시고 음 점심 시간대별로 이렇게 계속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어 많은 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될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음 이런 것들 잘 봐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요 기업 공시 확인하기 편에 어 저번에 이어서 유상증자의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증자의 종류에는요,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일반 공모 방식, 그리고 주주 배정 방식, 그리고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어, 아, 일반 공모 방식부터 살펴볼 건데요. 일반 공모 방식이라고 하면, 이거 일반 공모 방식이 떴던 공고를 예시로 사진 하나 띄워놨고요. 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일반 투자자가 어, 청약 후에 대금 납입을 하면 신주가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약 공고가 뜨면 돈을 내고 신주가 발행이 되는데, 뭐 공모 대상은 일반인들의 불특정 다수가 됩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 일반 공모 방식을 잘 진행을 하지 않는데요. 일단은 기존 주주, 주주들이 다 배제가 되다 보니까 향후 주가가 할인까지 되는데 주식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 주주의 지분율 감소에 따라서 할인만 당하기 때문에 주주들 반발이 심한 편입니다. 음. 그리고 주주 배정 방식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이제 뭐 주주 배정 방식으로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그 공고 떴던 겁니다 음. 새롭게 발생한 주식 그러니까 신주 인수 권리를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이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신주를 받지 않겠어요 라고 한다면 실권주라고 해서 어, 선택받지 못한 신주가 또 생기게 됩니다 뭐 이럴 경우에 실권주는 뭐 다른 주주나 아니면 또제 3자 배정 뭐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곤 하거든요. 어 이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유상증자죠. 근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사실 호재보다는 좀 악재로 반영이 돼서 조금 아래로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간혹 해당 기업이 어 명확하고 투명하게 투자처를 사전에 주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그 사업 내용이나 투자처가 미래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쪽이다, 항상 저쪽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업이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긴 어렵겠지만, 조선업계가 많이 힘든데, 음, 주주 배정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지금 전기차, 테슬라를 인수하겠다. 뭐 이런 명확한 목적을 주주들에게 안내를 하면, 어우, 주가가 얼마나 많이 상승을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제3자 배정 방식은 좀어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 배정 방식 보시면 여기 제3자 배정에 대한 정관에 근거 여기 나와 있죠 제3자 배정 방식은 우량 기업이나 재력가 뭐 유명인들에게 이제 3자 배정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협력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에게 주식을 살, 사고 뭐 권리를 얻는다. 그 대신 너네들은 이 돈으로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금을 더 보태서 사업 영위를 잘 해보거라.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어 기존에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은 주주 배정처럼 신주를 받지는 않고요. 어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3자 배정으로는 어 기업의 자본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 요인이 좀더 많고요. 3자 배정은 시가의 10% 이내만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유상증자는 30%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권리락이 어, 주주 배정보다는 적게 발생이 됩니다. 어, 쉽게 말하면, 혼자 배정이 주주 배정 방식보다는 좀더 주주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통상 그렇지만, 늘 항상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차이점, 그리고 유상증자의 종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 자료실에 올려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으셔서 한번씩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